428억 원 약정설은 무시무시한 의혹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거액의 뇌물인 것이고 검찰의 본분은 저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기소조차 하지 못할 혐의를 검찰이 공표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 정치적 수사, 여론몰이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검찰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선을 긋는 분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왜 그렇게 대장동 일당에게 그런 큰 특혜를 줬어? 아, 저수지를 쓸 돈을 받기로 했구나. 이게 빠진 거야, 한 줄. 과연 이게 법률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엮어낼 수가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들고. 우리 사회에는 검찰이 이야기하는 게 진실이라는 주술 같은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설의 박용현입니다. 검찰이 지난 22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지만 정작 주목받았던 대장동 일당한테서 숨은 지분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머리에 떠오른 단어는 뻥카였습니다. 품위가 떨어지는 속어를 사용하는 게 민망하지만 상황을 설명하는 적합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28억 원 약정설은 무시무시한 의혹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거액의 뇌물인 것이고 대장동 사업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언론기사에서 검찰발로 이 의혹이 보도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한층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인 혐의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검찰이 무시무시한 혐의를 흘려 한껏 여론전을 펴놓고 정작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소 제기에서는 거둬들인 것입니다. 뻥카라는 말은 오히려 그 심각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할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최근 낸 회고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대체로 사실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의 사망으로 기소도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그것도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 사람이 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검찰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검찰의 본분은 저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엄격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하는 일입니다. 기소하기 전에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범죄로 처벌됩니다. 기소를 하더라도 그것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객관적 제3자인 법원의 재판을 통해 비로소 유무죄가 가려집니다. 구속까지 됐던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한 해 100건을 훌쩍 넘습니다. 검찰이 기소한다고 그게 객관적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소조차 하지 못할 혐의를 검찰이 공표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도 없는 혐의를 떠든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셈입니다. 문제의 428억 원 약정설이 나온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전인 2021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검찰은 그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일부인 428억 원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난해 5월 대장동 수사팀이 새로 꾸려지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428억 원을 유동규, 정진상, 김용 세 사람이 공유하기로 약정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이 돈을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저수지로 보고 있다는 표현도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훔친 작물로 저수지를 만든 몸통이 누구인지, 이 오염된 저수지의 썩은 물을 함께 나눠 마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뒤 대장동 일당의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들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검찰이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을 추가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 대장동 이익을 분배받는 방안을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이재명 공소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428억 원의 주인이 유동규에서 유동규, 정진상, 김용 3명으로 또 이재명 대표로 계속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뚜렷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대장동 사업 대주주인 김만배 씨한테서 들었다는 전언이 고작입니다.
그 전원을 하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석방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정작 발언의 진원지라는 김만배 씨는 428억 원은 자기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 것, 주인은 제가 주인이요. 검찰은 2월 16일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도 이 혐의를 넣지 못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추가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영장에는 의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넣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나 기소하면서도 끝내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로만 열 달을 수사해 기소까지 한 마당에 계속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궁색합니다. 언론도 그동안 428억 원 약정서를 다룬 수많은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추가 기소 검토라거나 규명을 미뤘다는 식으로 언급하며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검찰의 본분은 기소입니다. 기소하지도 못할 내용이라면 함부로 말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정치적 수사, 여론몰이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언론도 이 사안을 다루려면 혐의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은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천착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다루는 검찰 언론의 태도는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검찰은 충분히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만 말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선을 긋는 절제된 언급입니다. 언론도 혐의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사실을 보여주고 그 사실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할 뿐입니다. 그마저도 다루지 않는 언론사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428억 원 약정설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혐의가 기소 대상에서 빠지면서 이 대표 수사의 본류인 대장동 배임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커집니다. 배임을 저지른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공백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가 확정이익 1822억 원만 받는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 대표는 성남시가 확정이익에 더해 성남일공단 공원화 등 사회기반시설 비용까지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해 총 5,503억 원을 공공환수한 모범 사례라고 주장합니다. 민간업자의 몫이 애초 예상보다 늘어난 것은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주장대로 배임 혐의가 성립하려면 이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쳐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더해주겠다는 고의가 입증돼야 하고 여기에서 동기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무런 동기 없이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처럼 의도성이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후적으로 성남시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배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배임죄는 이렇게 재판에서 법리 다툼이 치열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428억 원 약정설이 주목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민간 사업자로부터 거액을 받기로 약속했다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쳐서라도 이들에게 특혜를 줄 동기가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28억 원 약정설이 기소 대상에서 빠짐으로써 이 대표의 배임 동기에 대한 검찰의 설명은 성남일공단 공원화 등 공약을 이행하는 정치적 이익에만 국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을 민간 주도가 아닌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해 역대 최대의 개발 이익 공공 환수를 했다는 점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운 정치인입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더 큰 이익을 안겨줄수록 대규모 공공환수 달성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치적은 약화되는 서로 모순된 상황인 것입니다. 정치적 이익을 배임의 동기로 설명하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소유지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반쪽짜리 수사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강력한 동인이에요. 왜 그렇게 대장동 일당에게 그런 큰 특혜를 줬어? 아, 저수지로 쓸 돈을 받기로 했구나. 이게 빠진 거야, 한 축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겨레 검찰이 범행의 동기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이익을 넘어선 경제적 이익을 증명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428억 원 약정서를 제외한 채 기소함으로써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전체에 대한 정치 수사 논란도 깊어졌습니다. 뇌물 약속 428억이 들어있으면 아, 나중에 돈 받으려고 했나 보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동기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정치적인 이익 본인의 실적 업적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정치인이 정치적인 실적을 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기소는 제가 보기에 뭐 정해진 수순이었지만 무리다. 저같이 알겠습니다. 이제 예, 보수 참칭 입장에서 평론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검찰의 판단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현금으로 428억 예. 이거 받기로 한 거야. 이것에 대한 입증을 못했잖아요. 과연 이게 법률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엮어낼 수가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매주 법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이미지상 그래 이재명 당대표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예. 이런 이미지를 계속 줄 것 같아요. 검찰이 그걸 노린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428억 원 약정설은 검찰의 몰아가기 수사에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 관련 기사에는 검찰이 누구에 대해 어떤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 의심이 부각되고 그에 맞춘 수사 상황이 언론에 제공됩니다. 검찰의 주관적 의심이 활자에 힘을 입어 객관적 사실로 시민들에게 각인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유죄의 낙인이 찍히고 재판 결과 무죄로 밝혀져도 낙인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검찰이 이야기하는 게 진실이라는 주술 같은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는 검찰이 공정하다는 전제 아래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피고인과 대립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까지 옹호해야 합니다. 이를 검찰의 객관 의무라고 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추지 않고 법원에 제출할 정도로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객관 의무는 형해화한 지 오래입니다. 이제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합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사퇴의 변에서 밝힌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 판결이라는 소신이 현실 속 검찰의 사고방식을 드러냅니다. 살아있는 권력은 놓아두고 야당만 파고드는 요즘 검찰의 모습처럼 무엇을 수사할지 선택하는 단계에서부터 중립과 공정이란 원칙을 버리고 개별 사건 수사에서도 진실의 발견이 아니라 수사 대상자를 어떻게든 엮어넣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검찰이 객관적 심판관이라는 착시에서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의 경우도 그런 점에서 차분하게 재판 과정을 주목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는 무엇인지, 양쪽의 법리 중 어느 게 맞는지 하나씩 따져보는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